나라는 악기의 의미를 가장 먼저 부여해 주는 위치가 바로 압력이라는 위치이자 방법이야. 나라는 악기의 의미를 가장 먼저 부여해 주는 위치이자 압력의 그 위치가 바로 압력이고 그게 방법이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리고 악기라는 건 결국에 악기라는 것은 결국 고체잖아. 그죠? 고체이자 물체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악기를 구체화시켜서 대입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악기의 시작이 어디야? 요 주둥이잖아. 그죠? 악기의 시작은 요 주둥이잖아. 야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거를? 갑자기 용어 생각나네. 거기가 시작이잖아. 거기를 통해서 이 악기로 뭐가 들어가? 거기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죠. 하고 공기가 들어가잖아. 이게 내가 안 한 지 오래돼갖고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방금 여기서 음 조절은 뭘로 했어? 요 손과 요 공간의 모양으로 했단 말이야. 어쨌든 요걸로 했잖아. 근데 얘는 뭐야? 얘는 고정이죠. 그치? 얘는 고정이잖아. 그럼 얘가 뭐야? 여기서 공기를 시작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뭘 만나? 이 성대라는 피스를 만나. 이해됐어요? 성대라는 리드를 만난다고. 이해됐어? 성대라는 리드를 만나. 근데 이게 왜 똑같냐면은 얘는 어디 가요? 여러분 성대가 어디 가? 성대가 머리로 가? 성대가 가슴으로 가? 성대는 어디 있어? 이 리드는 어디 있어? 그냥 여기 있잖아. 하 그러기 때문에 그치 고정돼 있어 그 위치에. 그치. 그러면 우리가 고음을 내려면 악기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 불어본 사람들 알죠? 세게 불어야 되잖아. 세게 불어야 돼. 그러면 고정시켜 놓고 세게 부르는 거야. 근데 얘는 그대로 있어. 그래서 고음이 됐든 저음이 됐든 그 자리에 있단 말이야. 그럼 성대 모양도 이 성대 모양이 바뀌어? 이 리드가 바뀌어? 물론 이제 인체학적으로는 조금 바뀌어요. 근데 뭐가 됐든 이 리드가 크게 막 바뀌어요? 근데 리드에서 안 바뀌는 게 있어. 리드의 모양이 바뀔 수 있지만 리드의 모양이 그러니까 성대죠. 바뀔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성대가 살짝 벌어져 있다는 것은 고정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성대가 닫히면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이러다 다 죽어. 이거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성대가 살짝 열려 있는 상태로 이 리드로 공기가 지나가게. 이때 내가 나오는 공기의 위치가 깊으면 깊을수록 호흡이 나오는 양이라든지 이 호흡의 폭이 어때요? 호흡을 내가 깊게 쓸 수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 이 몸이란 악기가 소리를 울림 있게 내겠죠. 하다요. 이해돼? 그래서 이 악기를 더 세게 하고 불게 되면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때 악기들도 리드가 다 다르게 생겼잖아. 리드의 느낌이 다를수록 리드의 느낌이 다르면 당연히 소리의 질감이 달라 안 달라. 1차적으로 리드가 달라지면 달라져 안 달라져. 리드가 달라지면 달라져 안 달라져. 리드의 모양이 달라지면 소리도 달라진다. 그죠? 이게 뭐야? 이게 성종이야. 이게 성종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리드가 크고 두꺼우면 얇고 적으면 이해됐어요? 똑같은 호흡을 내는데 봐봐. 이해됐어? 나는 이만한 성대야. 이걸 내추럴하게 이 내추럴한 리드 모양을 두면은 진짜 짱짱하게 나오죠. 근데 애초에 야 내가 이런 성대만 똑같은 호흡이야. 음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 호흡이 같은 호흡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해됐어? 닥쳐 태고야. 근데 똑같은 건 뭐야? 공기가 나오고 있는 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건 똑같아. 그러기 때문에 같은 호흡 연습을 하고 같은 압력 연습을 해도
당연히 사람마다 다른 음역대의 소리가 나온 거야. 똑같이 애국가를 부르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동해물과 백두산이고 또 어떤 사람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다리 쉽게 나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다리 나오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고음을 낸다는 건 결국 성대의 모양, 리드를 성대 모양을 내가 인위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저음의 성대 모양은 크고 두껍고 아름다워. 그러면 고음의 성대는 작고 얇고 사랑스러워. 자, 근데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저음을 내는 법과 고음을 내는 법은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어. 저음은 뭐라는 거예요? 크고 두껍다라는 건 뭐야? 넓이도 넓어요. 그러니까 내가 넓은 호흡을 낼 수 있다면 하, 그럼 저음을 내기가 편해지는 거야. 하, 고음을 내고 싶다면 얇은 호흡, 그러니까 좁은 호흡. 하, 그럼 내가 고음으로 가고 싶으면 호흡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넓게 시작해서 좁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 이게 답인 거예요.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성대가 벌어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호흡이 넓게 나온다고 했죠. 호흡이 자, 그러면 고음을 유지하는 법은 뭐다? 좁은 느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다. 자, 그래서 고음이 어려운 겁니다. 왜? 고음이 어려운 이유는 좁게 내려다가 보니까 목이 막힌다. 이해되셨어요? 좁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하, 근데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좁은 모양을 유지해야 돼. 좁은 리드, 아까도 얘기했죠. 좁은 리드 모양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좁은 리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얘는 자꾸 다치려고 그러는 거야. 좁게 유지하는 거야. 하, 다쳐버리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걸 내고 싶어 하니까 힘으로 밀어버리니까 목으로 목이 막혀버리니까 소리가 안 나온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모양, 이 리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 그럼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대로 쭉 밀고 나오나. 마치 악기 진짜 부는 소리잖아. 사이렌 악기 부는 소리. 하,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를 열어놓고 공기가 지나갈 수 있게. 근데 못하면 아, 닫혀버리는 거지. 하가 안 되고 하, 이 모양이 안 나오니까 하, 안 되니까. 이해됐어요? 자, 오늘의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하려면 빌드업 미쳤지. 형은 강의를 너무 많이 해버려서 형은 빌드업이 또라이급이야. 자, 오늘의 내용을 이용한 것 따르면 저번에 아무따 영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그거는 이제 무료로 공개가 다 돼 있으니까 그거 무조건 공부하고 오시고요. 연습 많이 하고 오시고 그러면 바로 소리가 나올 거예요. 오늘 하면은 저번 레슨의 핵심은 이제 압력을 존나 세게 만들어갖고 모니터 잠재시키는 걸 이제 만들어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레슨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압력이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압력의 감, 소리의 위치의 감, 호흡에다가 소리를 해주는 그런 감을 알았다라는 가정하에서 들어가면은 훨씬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레슨 1.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